어느 우울증에 걸리신 40대 주부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면 침대에서 누워서 자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챙겨주고요. 오후 되면 시장 가서 장을 보고 TV 보다가 그리고 그냥 자요.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 좀 지루하고 무료하지 않을까요? 우울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울하고 불안하더라도 기쁨이 공존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연필을 좋아해요.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나는 팝 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군요. 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가, 어떤 행동과 활동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혹은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정체성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가 완성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아질 때 자아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우울증에 걸리신 40대 주부에게 물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챙겨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등교시키고 나면 잠시 짬이 나면 침대에서 누워서 자요. 그리고 점심 무렵쯤 일어나서 청소 조금 하다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챙겨주고요. 오후 되면 시장 가서 장을 보고 그리고 오후에 좀 시간이 나면 TV 보다가 그리고 그냥 자요. 그전에 뭐 했어요? 뭐 비슷해요. 하루하루 이렇게 똑같이 지냅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 좀 지루하고 무료하지 않을까요? 이런 과정에서 삶이 의미 있다, 뭐 이렇게 느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우울해질 가능성도 많겠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활동들이 결여되어 있으니까요.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조금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을 몰아내고 불안을 몰아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울하고 불안하더라도 기쁨이 공존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기쁨 행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곤 하는데요. 하루를 좀 돌아보고 내 자신, 내 영혼이 기뻐할 만한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그런 행동을 얼마나 했는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드리곤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들은 저절로 생겨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 인생은 행복해요. 내 삶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감정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아, 기뻐 이렇게 느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흥미, 기쁨, 황홀, 뭐 이런 좋은 긍정적인 감정들은 대체로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서 보통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에 한 20분 정도 머물다 사라집니다. 기쁨, 흥미, 낙관, 쾌락 이런 감정들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감정들을 자극하는 신호, 외부의 그런 자극에 의해서, 활동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대체로 우리 마음속에 20분 정도 머물다가 자연히 사라집니다.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 인생은 아름다워요. 라고 많이 느끼는 분들은 긍정적인 감정들을 자주 느끼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도록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루에 여러 번 합니다. 20분 만에 사라지니까 그런 활동들을 자주 높은 빈도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내 마음은 좋아요. 기뻐요. 아, 인생은 아름다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울증 환자들은 그런 기쁨 행동을 적게 합니다.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우울해요. 라고 하면서 침대에만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혼자 방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내 영혼을 기쁘게 만드는 자극에서부터 소외됩니다. 기분 좋은 감정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좀 우울하고 좀 무기력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감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에 노출이 되어야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긍정적인 감정들이 피어납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은 이런 긍정 정서 경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때론 도피하고요.
그런 기쁨을 일으키는 활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쁨이 찾아왔을 때 그걸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합니다. 아, 나는 그런 이런 기쁨을 느낄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 이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며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울의 늪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내 영혼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기뻐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을 때 좀 더 좋은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즐거운 느낌을 갖는지, 어떤 활동들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 괴로움에 더 많이 시달립니다. 정신건강에도 취약하고요. 행복하다는 느낌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가, 어떤 행동과 활동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기뻐하는지, 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 이것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꾸준히 탐색하고 알아보고 시험하고 그리고 확인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놨을 때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연필을 좋아해요.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나는 팝음악 듣는 걸 좋아해요. 나는 가족과 식사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녁 무렵에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쭉 나열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군요 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나열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그것이 빈약하거나 혹은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해서 진정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정체성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완성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아질 때 자아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 자아의 완성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이 하나, 둘, 셋 쌓여갈 때,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아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괴로움 속에서도 내 영혼이 오롯이 기뻐할 만한 일을 찾고 그것을 헌신해 가는 것, 그것이 자아의 완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